인형 뮤비 해석해준 도끼 김희로입니다. 2021년 뮤비에 앞서 2020년 12월 마지막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위의 비박진영 나로 바꾸자. 3위의 BTS 다이너마이트, 19주째 굳건하게 차트 상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4위의 백현 놀이공원. 5위의 BTS 라이프 거송. 6위의 아이즈원 파노라마. 8위의 블랙핑크 럽스 걸스. 9위의 선미 박진영의 When We Disco. 12위에 트와이스 I Can't Stop Me. 13위에 엄정화 호핑. 12월 마지막 주는 전체적으로 신규 진입보다 한 달 이상 차트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뮤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 2021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1월 첫째 주에는 2위에 염따 종신화 뮤비가 차트했습니다. 이어서 퀸 와사비의 까먹었다 뮤비가 5위에 기록되었고요. 6위엔 H.O.T의 빛을 리메이크한 SM타운 콘서트 엔딩곡 빛 뮤비가 차트인. 그리고 에스파의 데뷔곡인 블랙맘바 뮤비가 22위에서 다시 순위 상승하여 13위에 올랐습니다. 1월 둘째 주에는 크게 차트 변동은 없지만 아이들의 화가 차트 1위로 진입. 그리고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이 순위 상승하여 14위로 15위 내에 진입하였습니다. 1월 셋째 주에는 본 헤이터를 연상하게 하는 세로 비율의 뮤직비디오 에픽하이 로사리오 뮤비가 4위로 차트. BTS의 캐릭터인 타이니 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BTS의 드림온 뮤비가 5위로 차트. 유노유노의 땡큐 뮤비가 7위로 차트. 에픽하이와 헤이즈의 내 얘기 같아 뮤비가 13위로 차트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이유의 라일락 발표 전 성공개되며 음악과 뮤직비디오로 모든 아웃사이더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셀러브리티 뮤비가 1위로 진입. 짱구의 삼바춤이 연상되는 안무와 I'm not cool 챌린지로 SNS에서 핫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현아의 I'm not cool 뮤비가 2위로 진입. 바비의 야 우냐 뮤비가 6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있지의 나시아의 영어 버전 뮤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콜라보하여 9위에 차트했네요. 13위엔 레드벨벳 슬기가 특별 출연한 유노유노의 이니미니 뮤비가 진입했습니다.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첫째 주입니다. 4위의 현아 굿걸 뮤비가. 11위에 마마무 허서와 게임 심즈4가 콜라보하여 발매한 플레잉 위드 라이트. 12위에 비비 사랑의 묘역 뮤비가 차트인했습니다. 에스파 데뷔곡인 블랙맘바 이후 SM의 대표 디렉터 유영진의 노래를 리메이크하여 두 번째로 공개된 곡인 에스파의 Forever 뮤비가 2위로 차트인. 13위에 카디비 업 뮤비가 차트인했습니다. 2월 셋째 주입니다. 4위에 강당의 파라노이아. 11위에 박진영이 프로듀싱하고 뮤비에 출연한 요요미의 촌스러운 사랑 노래. 15위에 청하 바이시클이 차트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심픽으로 무대 영상 하나를 더하자면요. 아이유가 셀러브리티로 컴백하면서 차트에 전체적으로 아이유의 9부 뮤비들과 라이브 영상, 무대 영상 등이 다시 알고리즘에 뜨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유가 18살 때 작곡했던 자작곡인 내 손을 잡아 콘서트 영상이 역주행하면서 음원 차트에도 다시 진입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2월 넷째 주입니다. 순위 변동 외에 15위 내 신규 진입은 적었던 주였는데요. 샤이니가 Don't Call Me로 컴백하면서 1위에 진입하였습니다. 3월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쇼미더머니 9에서 특별한 케미를 보여주었던 릴보이와 원슈타인의 Friends 뮤비가 3위에 진입. 그리고 이때부터 올해 음악 시장에 정말 큰 이슈가 되었던 그룹이 재조명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브레이브걸스 위문 공연 영상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컵눈명으로 소소하게 입소문이 퍼졌던 롤린의 역주행이 시작된 것인데요. 브레이브걸스 롤린 리메이크 버전 뮤비가 6위에 차트입니다. 9위에 빅나티 조커. 12위에 청아가 피처링한 Be Why Don't We 뮤비가 차트인했습니다. 3월 둘째 주입니다.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뮤비가 1위로 차트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브레이브걸스 롤리는 계속 차트 상승하여 4위를 기록했고요. 선미의 꼬리 뮤비가 6위에 차트인. 지난주 20위였던 아이콘의 왜왜왜 뮤비가 11위로 순위 상승. Leave the Door Open 뮤비가 11위에 차트. 마크툽의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뮤비가 15위에 차트인했습니다. 여기에 뮤비는 아니지만 사심픽을 더하자면요. 개그맨 김혜준의 부캐, 카페사장 오빠 최준의 커피 한잔 할래요가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7위에 폴킴과 최준이 커피 한잔 할래요를 함께 부른 영상이 차트인하기도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말고 용기 낸 그만. 3월 셋째 주입니다. 블랙핑크의 제니에 이어 두 번째 솔로로 도전하는 로제의 온더그라운드 뮤비가 1위로 차트인. 제시의 어떤 엑스 뮤비가 5위에 차트인.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아.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신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12위의 롤린 뉴 버전 뮤비가 계속 15위 내를 유지하면서 운전만의 뮤비도 11위로 15위 내에 역주행했습니다. 이어서 13위의 슈퍼주니어 하우스파티가 차트입니다. 3월 넷째 주입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비가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아이유가 라일락으로 컴백하며 2위에 차트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뮤비가 12위에 차트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 사랑 아이유가 뮤비 차트를 휩쓴 주였습니다. 1위에 라일락, 3위에 코인, 4위에 셀러브리티가 올랐고요. 엑소 백현이 입대 전 마지막으로 낸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밤비 뮤비가 5위로 차트인. 15위에 세정 멀닝 뮤비가 차트인했습니다. 4월입니다. 2월에 BTS 필름마운 뮤비가 차트인.
언더그라운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 로제의 건 뮤비가 4위에 차트인. 세븐틴 호시의 솔로곡인 스파이더 뮤비가 8위에 차트인. 레드벨벳의 첫 솔로인 웬디의 Like Water 뮤비가 12위에 차트인했습니다. SBS 가요대전 추락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후 나온 솔로곡이라 팬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위에 아스트로 1 뮤비가 차트인했습니다. 4월 둘째 주입니다. 샤이니의 아틀란티스 뮤비가 3위에 차트입니다. 슈퍼엠의 위드 뮤비가 6위에 차트입니다. 그리고 다들 스테이시의 꾹꾹이 춤 매력에 빠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 51위였던 스테이시의 에이셉 뮤비가 9위로 급상승했고요. 라일락 앨범의 수록곡인 아이유의 에필로그 뮤비가 12위 차트인. 강다니엘 안티도트 뮤비가 13위에 차트인했습니다. 4월 셋째 주는 큰 순위 변동이나 신규 진입은 없지만 유이스트의 인사이드 아웃 뮤비가 지난주 14위에서 4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독특한 제목으로 발매 이전부터 주목받았던 있지의 마피아 인 더 모닝 뮤비가 1위로 차트입니다. 노라조 야채 뮤비가 12위에 차트인. 구비스트 현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 뮤비가 13위에 차트인했습니다. 5월 둘째 주입니다. 모든 멤버가 성인이 되어 칠 드림으로 컴백한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NCT 드림의 맛 뮤비가 3위에 진입. 던던댄스 그만 듣게 하는 방법 없나요? 중독성 있는 청량한 멜로디로 반복 재생을 멈출 수 없는 오마이걸 던던댄스 뮤비가 4위에 차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휩쓸었던 부캐 열풍이 NCT 드림에도 영향을 주었던 걸까요? NCT 드림의 부캐릭터 니기티를 컨셉으로 한 니기리 뮤비가 12위에 차트했습니다. 5월 셋째 주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 한해 모든 이들의 팔을 디귿자로 꺾어버리고 엄청난 세계관으로 인해 김희로의 광야학개론 수업을 열게 만들었던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뮤비가 1위로 차트인.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태민 어드바이스 뮤비가 9위로 차트인.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뮤비가 지난주 62위에서 11위로 급상승하였고요. 디아크의 지니어스 뮤비도 지난주 52위에서 12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BTS가 신곡과 함께 컴백한 주였죠. 버터 뮤비가 1위로 차트입니다. 배우 송중기가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헤이즈의 해픈 우연 뮤비가 지난주 23위에서 3위로 순위 급상승하였고요.
황도니와 대준이 아니 제겐 드미추리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만난 기독교 그녀 무비가 14위에 차팅했습니다. 우리 엄마 보살님의 엄마는 집사. 5월 마지막 주입니다. BTS 버터의 다양한 리믹스 버전과 안무 영상 그리고 무대 영상들이 15위 내에 촘촘하게 차트인한 가운데 레드벨벳 조이가 웬디에 이어 두 번째 솔로로 데뷔했죠. 박혜경의 안녕을 리메이크한 조이의 안녕 뮤비가 7위에 차트인했습니다. 6월이 시작된과 동시에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트와이스의 썸머송 알콜 프리 뮤비가 2위에 차트입니다. 엑소의 Don't Fight the Feeling 뮤비가 8위에 차트입니다. NCT 127이 아메바 컬처와 함께한 Save 뮤비가 9위에 차트입니다. 지난주 19위였던 미라니와 라미란의 라미라니 뮤비가 15위로 순위 상승했습니다. 6월 둘째 주는 15위 내 차트에 큰 변동은 없지만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리릭 비디오가 12위로 차트인했습니다. 6월 셋째 주에는 15위 내에 BTS 버터의 다양한 버전이 차트인한 가운데 세븐틴의 Ready to Love 뮤비가 12위에 차트인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화끈한 맛을 보여주었던 맛에 이어 이번엔 청량한 매력을 보여준 NCT 드림의 Hello Future 뮤비가 2위로 차트입니다. 우리 집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며 다시 주목받았던 2PM이 군백기를 끝내면서 헤야 헤로 컴백 4위의 뮤비 차트인했습니다. 난 지금 헤야 헤야 헤야만 해 수록곡인 NCT 드림의 오르골 뮤비도 11위에 차트인했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2의 OST였던 리메이크곡 이무진 비와 당신 뮤비가 지난주 91위에서 1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사랑 따윈 쳐버렸는지 여기에서 뮤비는 아니지만 사진픽을 더하자면 2020년 말부터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서울 홍보 영상 속 범내기 언더로 화제가 되었죠. 이들이 콜드플레이와 콜라보한 하이어 파워 댄스 비디오가 7위에 차트인했습니다. 7월입니다. 뜨거워지는 태양만큼 상쾌하고 시원한 곡들이 이어서 발매되고 있는데요. 태연 위켄드 뮤비가 1위에 아이들 전소연 삔삔 뮤비가 2위에 차트인했습니다. 아이들 소유님이 인정한 삔삔 뮤비 해석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카드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침착맨과 주호민이 특별 출연하고 훗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될 나치카의 가비와 피넛도 댄서로 출연한 염따의 구찌 뮤비가 10위에 차트인했습니다. 7위 둘째 주는 크게 순위 변동은 없지만 수아 안무가 인상적이었던 BTS 퍼미션 투 댄스 뮤비가 1위에 차트입니다. 지난주 24위였던 이무진 신호등 뮤비가 13위로 순위 상승했습니다. 7월 셋째 주에는 악뮤 콜라보레이션 앨범 성공개곡 뮤비가 공개된 주였습니다. 이선희님과 콜라보한 전쟁터 뮤비가 6위에 차트인 펩시 캠페인 신곡으로 B, 몬스타엑스, 에이티즈, 브레이브걸스가 참여한 서머테이스트 뮤비가 11위에 차트입니다. 이번에도 뮤비는 아니지만 사진픽을 더하자면 MBC 놀면뭐하니로 인해 SG워너비의 구보들이 다시 재조명받던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신곡으로 돌아온 SG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 라이브 영상이 13위를 기록했습니다. 행복해서 눈물 나는 사람 7월 넷째 주입니다. 악뮤가 성공개곡 전쟁터에 이어 아이유와 콜라보한 나카로 컴백했는데요. 이번 콜라보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의 뮤직비디오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더 이목을 끌었던 앨범이기도 했습니다. 악뮤 수현님도 인스타 스토리에 재밌다고 인정한 김희로의 전쟁터 뮤비에서 그리고 나카 뮤비에서이 궁금하시다면 이 카드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후에 로즈 뮤비가 8위 차트인 봄날 같은 그대
매번 뮤비로 개성있고 매력적인 영상미를 보여주는 DPR 라이브의 훌라우프스 뮤비가 9위로 차트. 슬기로운 의사생활 2의 OST인 조정석의 좋아 좋아 뮤비가 13위로 차트인했습니다. 8월입니다. 전소미 덤덤 뮤비가 2위에 차트인. 악뮤의 낙하 뮤비가 3위로 순위 상승한 데 이어 수록곡 째깍째깍째깍 뮤비도 6위에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아스트로의 After Midnight 뮤비가 14위로 차트인. 지난주 86위였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2의 OST 슈퍼스타가 15위로 순위 상승하였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8월 둘째 주에는 여성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선미의 You Can Sit With Us가 1위에 차트인. 전소미의 덤덤은 덤덤 챌린지와 함께 2위로 상위권을 유지하며 6위에 효린, 다솜 둘 중에 골라. 12위에 효, 소녀시대 효윤이죠. 효 세컨드가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더보이즈의 썸머송인 슬라이드도 9위에 차트인했네요. 8월 셋째 주에는 1년 8개월의 공백을 깨고 컴백한 레드벨벳의 퀸덤 뮤비가 1위로 차트인. 이어서 DNA 리믹스 뮤비가 가장 한국적인 멋을 담아 광복절을 맞이하여 8시 15분에 재공개되며 6위에 차트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루저 러버 뮤비가 7위로 차트인했습니다. 8월 넷째 주에는 레드벨벳 조이와 크러쉬의 열애 사실이 공개되었던 주였죠. 이로 인해 2020년 5월에 공개되었던 자나깨나가 귀신같이 대중들의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하면서 차트 6위로 급역주. 엠넷에서 방영된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스트레이키즈의 신곡 소리꾼이 차트 7위에 진입. 2000원 편의점이 11위에 차트인. CL의 스파이시 뮤비가 12위에 차트인. 저스틴 비버와 더 킷 라로이의 스테이 뮤비가 지난주 21위에서 15위로 순위 상승하였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화제가 되며 스파이시에 참여한 댄서들의 스파이시 챌린지 또한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12위에서 4위까지 뮤비 순위 또한 상승한 흐름을 볼 수 있었고요. 샤이니 키가 솔로로 컴백하면서 태연이 피처링한 성공개곡 Hate That 뮤비가 8위에 차트인. 웹툰 야화첩의 OST인 안예은 야화 뮤비가 12위에 차트인했습니다. 가을이네요. 9월입니다. YG에서 AOMG로 이적한 이하이가 5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BI가 참여한 성공개곡인 구원자 뮤비가 2위로 차트인. 에이셉으로 10대 사이에서 탄탄한 팬덤층을 쌓아가고 있는 스테이시의 색안경 뮤비가 5위로 차트인. 지난 7월 서공예 학생들의 위고 챌린지가 화제가 되며 프로미스나인 또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 톡앤톡 뮤비도 지난주 18위에서 6위로 순위 상승하였습니다. 8위엔 가수에 도전한 문세윤의 부캐, 북극 등의 은근히 낯가려요 뮤비가 8위에 차트인. 9월 둘째 주에는 제니, 로제에 이어 블랙핑크에선 세 번째로 솔로에 도전하는 리사의 라리사 뮤비가 1위로 차트인.
지난주 23위였던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 뮤비가 수우파에 출연한 프라우드먼의 모니카 립제이의 무대로 인해서일까요? 2위로 순위 급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NCT 127의 성공대곡 레모네이드 뮤비가 5위로 차트입니다. 던과 현아의 핑퐁 뮤비도 수우파의 노제와 엠마가 참여한 것이 밝혀지며 더 이슈가 된 걸까요? 지난주 29위에서 6위로 순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원슈타인이 피처링한 이하이의 머리 어깨 무릎발 뮤비도 7위에 차트인했습니다. 뮤비가 너무 풋풋하고 귀엽지 않나요? 근데 가사는 또 수위가 좀 높더라고요. 실제로 이하이님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유쾌하게 야한 노래라고 밝히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9월 셋째 주는 NCT 127이 컴백하면서 스티커 뮤비가 1위로 차트. 마마무의 하늘 땅 바다만큼 뮤비가 지난주 25위에서 11위로 순위 상승하였습니다. 9월 넷째 주에는 굉장한 콜라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무려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의 콜라보였는데요. 마이 유니버스 리릭 비디오가 1위에 차트, 뮤직비디오가 5위에 차트했습니다. 이어서 있지의 로꼬 뮤비가 2위에, 스와입 뮤비가 9위에 차트했고요. 뮤비는 아니고 퍼포먼스 비디오라 사심픽으로 더해보자면 블랙핑크 리사의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가 4위에 차트했습니다. 진짜 멋있죠? 통장 잔고를 확인했더니 계좌번호가 있다잖아요? 전 2022년 시작할 때 이 노래 들을 예정입니다. 자, 벌써 10월입니다. 넥스트 레벨에 이어 에스파가 세비지를 컴백하면서 1위로 차트했죠. 그런데 이 뮤비가 세계관을 아주 그냥 꽉꽉 눌러 담아서 난해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난해함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위 카드에서 뮤비 해석을 확인해주세요. 이어서 전 세계 동시 발매한 트와이스의 첫 영어 싱글 The Fierce가 2위로 차트인. 이 노래 진짜 좋아서 정말 자주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한국 활동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던 곡이었습니다. 10월 둘째 주입니다. 8월부터 시작되었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음원 차트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수우파의 미션곡이었던 제시의 Cold Blooded 뮤비가 2위로 차트인. 지난주 39위였던 이찬원 힘을 내세요 뮤비가 7위로 순위 상승.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권은비에 이어 아이즈원 출신 중 두 번째로 데뷔한 조유리의 글래스 뮤비가 지난주 53위에서 9위로 순위 상승하였습니다. 10월 셋째 주에는 아이유가 스트로베리 문으로 컴백한 주였죠. 사랑이 이루어지는 딸기달의 의미를 담은 스트로베리 문 뮤비가 1위로 차트. 아델의 Easy On Me 뮤비가 11위로 차트인. 쇼미더머니 10에서 조광일이 우승하며 고개사 뮤비도 12위로 역주행하였습니다. 10월 넷째 주입니다. 세븐틴이 락 위주로 컴백하며 2위로 차트인. 127의 Favorite 뮤비가 3위로 차트인. 에픽하이 페이스 아이디 뮤비가 9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11월입니다. 덤덤에 이은 하이틴 컨셉으로 전소미 엑소엑소 뮤비가 1위로 차트인. 산이 If I Can Go Back 리릭 비디오가 6위로 차트인. 다시 돌아가도 똑같아. 에일리 가르치지마 뮤비가 11위로 차트인. 더보이즈 매버릭 뮤비가 14위에 차트인했습니다.
11월 둘째 주에는 차트에 큰 변동은 없지만 산이의 블럭 뮤비가 공개되며 2위에 차트인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트와이스가 컴백하면서 사이언티스트 뮤비가 1위로 차트. 상모의 모래시계 뮤비가 지난주 57위에서 11위로 순위 상승. 미란이 람보 뮤비가 지난주 23위에서 11위로 순위 상승하였습니다. 11월 넷째 주입니다. 블랙맘바로 뱀술 담그는 것 때문에 제 알고리즘에 자꾸 등장하면서 늘 저의 웃음 버튼이었지만 번호까지 잘하는 몬스타엑스의 러시아어 뮤비가 6위로 차트입니다. 정동원 잘가요 내 사랑 뮤비가 지난주 50위에서 8위로 순위 상승하였고요. 화사가 마리아에 이어 아머 빛으로 컴백하면서 11위에 차트인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여러 챌린지가 유행했지만 그 중에서도 꿈피 파티실 챌린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꿈피 파티실 OST를 부른 원곡자 아이유가 이지금 채널 구독자 700만을 기념하여 직접 챌린지를 한 영상이 1위에 차트했는데 사진픽으로 넣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적인 미가 돋보였던 엑소 카이의 피치스 뮤비가 11위로 차트인. 미란이 티키타 뮤비가 13위로 차트인. 청아 킬링미 뮤비가 14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과 안유진이 소속된 괴물신인 아이브가 데뷔하면서 데뷔곡인 11 뮤비가 2위로 차트인. 소속사 안테나의 크리스마스 캐롤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 뮤비가 지난주 6위에서 4위로 순위 상승. 엔시티의 얼스퀘이크 뮤비가 11위로 차트인. NCT 드림의 드리밍 뮤비가 지난주 17위에서 12위로 순위 상승하였고요. 일본인 멤버인 유를 제외하고 모든 멤버가 동반 입대하는 오는 오프. 입대 전 마지막으로 낸 타이틀곡 구스범스 뮤비가 13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이건 제 사진픽인데요. 구스범스는 뮤비도 미쳤지만 지니 오리지널 채널에 올라온 4K 악무 영상이 진짜 대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쇼미더머니 10에서 이슈가 되었던 비오의 카운팅 스타즈가 빈지노의 피처링과 함께 음원으로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카운팅 스타즈 뮤비가 2위로 차트인. NCT U의 유니버스 뮤비가 3위로 차트인. 마이노의 탕 뮤비가 지난주 39위에서 5위로 순위 상승하였고요. NCT 201 모든 멤버가 참여한 뷰티풀 뮤비가 7위로 차트인. 엘르코리아의 두 번째 뮤직 프로젝트 코드콘스트와 악뮤 이찬혁, 홀드, 소금이 참여한 치열이 배우 윤계상과 문가영의 여령과 함께 코로나19에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며 12위에 차트인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94위였던 하하의 공백 뮤비가 14위로 순위 상승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월 셋째 주입니다.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지만 SES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뮤비가 1위에 차트인하면서 유튜브와 함께하는 뮤비 리마스터링 프로젝트로 인해 고화질로 재업로드된 SES의 Dreams Come True 뮤비도 8위에 차트인했습니다. 굉장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뮤비 간의 비슷한 요소를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매주 동안의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도 작년처럼 역시나 제가 좋았던 뮤비들까지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 귀에서 피날 때까지 들었던 것들은 따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모님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뮤직비디오 혹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어떤 곡이었나요?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